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브랜드 스트렌버그는 섬세한 기술력이 연주자의 감성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체공학, 연주감,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맞습니다. 기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트렌버그의 기타 중 가장 스트렌버그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모델은 바로 넥스루 모델일 것입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트렌버그의 넥스루 모델 중 세대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보던 메탈 6 넥스루는 제외하고 범용성이 강조된 세 종류 모델들을 비교하고 바디 목재 및 픽업, 지판 등의 스펙 차이가 어떤 사운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스트렌버그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던 오리지널 6 넥스루, 네. 보던 플로그 6 넥스루, 보던 퓨저 6 넥스루. 네. 혁신의 아이콘 스트렌버그의 넥스루 모델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스트렌버그, 스트렌버그도 스트렌버그만의 사운드를 분명히 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이제 드라이브 톤들도 훌륭하지만 클린톤에서 이 청명한 사운드, 네. 굉장히 청명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데 이게 아, 험버커에서 과연 이런 사운드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해상도 높고 청명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연주자 친화적인 이 기타가 굉장히 가벼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이 연주감
넥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설계가 된 기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또 선택하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세대를 연주해 보셨는데 소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역시 그 저희가 이제 뭐 앞서 기어타임즈에서 이제 많이 리뷰를 했었고요. 그때마다 저도 이제 침투돼서 이제 많이 침투돼서 네, 투입돼서 많이 했었는데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디 기타 같다. 미디 사운드가 난다. 그것들이 정말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그 역시 아까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 톤에서 뭐 이렇게까지 날수 있느냐라는 것과 제가 요번 시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자꾸 속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속주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뭐더 빨리 칠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더 빨리 쳐보려고 하고 제가 뭐 속주 기타리스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더 빨리 쳐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기타 받아줘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런 이제 연주자들의 플레이의 도전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뭐 아까 이 이제 스트랜드버그에서 이제 말하는 그 그런 이제 연주자의 테크닉과 어떤 기능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가 역시 그 설명 글처럼 정말 맞는 기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세 가지 기타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치면서 좀 재밌었던 게와 정말 색깔처럼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타가 굉장히 이제 목재 색깔이 그냥 드러나는 이제 연베이지 색에 이제 가까운 정말 그 색깔만큼 소리가 화사하고 밝았고요. 두 번째 기타는 이제 블랙이었는데 정말 블랙이라는 색깔이 어울리다 할 만큼 소리가 더 두텁고 좋게 표현하면 이제 따뜻하다. 뭔가 되게 웜하다. 근데 이제 더좀 깊게 좀 약간 다크하다고까지 갈 맞습니다. 수 있을 만큼 따뜻함의 그 미들 로우 때가 풍성함이 더 가서 좀더 다크한. 그래서 클린톤 자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다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무거운 애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말 그 자신의 색칼라처럼 되게 육중하고 무거운 애. 그래서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도 그 중간 미들 때랑 미들 로우가 되게 땅땅하니까 칠 맞습니다. 때 돌이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솔로를 특히 이제 프론트 픽업에다 두고 이렇게 솔로 연주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안정감 있게 무게감 있는. 그래서 제일 뭔가 좀 인상 깊은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화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밸런스 좋게 무거운 거는 또 간만에 만져봐서 아까 치면서 저는 사실 스트랜드버그에 대한 기타에 대한 뭐 제가 기타리스트로서적인 로망을 가지고 있는 기타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기타의 질감과 이 기타의 지금 포지션을 보면서 와 이거는 나도 이런 사운드와 이런 질감이 나는 기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치면 순간 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퓨전, 이제 중간이죠. 뭔가 중간 칼라죠. 그 정말 딱 중간 소리가 났어요. 그이 다크함과 너무 밝은 애딱 중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밸런스가 괜찮은 기타겠죠. 그래서 저 기타 같은 경우는 누가 쳐도 좋아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저 기타 약간 숨은 비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치면서 느낀 건데. 이 그러니까 헤드는 없죠. 이 기타는 헤드는 없습니다만 헤드 쪽으로 갈수록 넥이 굵어져요. 이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여기는 굵고 이쪽으로 가면 급격하게 갑자기 얇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이제 넥쪽 포지션을 갔을 때 거기서 뭐 피킹을 하든 코드 포지션을 그쵸. 잡았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 약간 좀 두텁게 만든 것 같고요. 이 위로 가면 갈수록 하이 포지션에서 코드를 잡았을 때 손에 들어가는 압력이라든가 힘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얇아지고 빠른 속주를 할 경우에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얇아지고. 그래서 이세개 기타 중에 가장 특이한 넥 쉐이프를 가졌던 기타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 기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역시나 이름만큼도 퓨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이 스트랜드버그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셋다 너무나 훌륭한 기타였고요. 사운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기타였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스트랜버그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밀도감이 굉장히 높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의 기타들 다 브랜드마다 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형 이어폰으로 됐다가 커널형 이어폰을 확 들었을 때그 느껴지는 그뭐 일종의 괴리감 아니면은
놀라움 같은 것들이 스트랜버그에서 약간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운드를 꼭 한번 접해보시고 이 밀도감 높은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첨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